다 잘 때 나 혼자 식당을 독차지했던 그 마음 알아요? 여기 맨날 먹는 거 오돌뼈 하나 하고 좀 덜 매운 거, 순한 거 하고 그 안 매운 닭발 뺀 거 무뼈 하고 밥 하나 하고 국수, 네 멸치 국수 먹게 오늘. 사람들 볼까 봐 기둥 뒤에서 먹어야 되겠다. 사람들 볼까 봐 기둥 뒤에서 먹어야 되겠다. 기둥 뒤? 안 보여, 안 보여. 왜냐면 내가 하루 종일 한 500g 정도 빠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기둥 뒤에 들어가서 안 보이지. 안 보여. 국수. 아 근데 이거 찍고 먹어야 되잖아. 옷이 안 맞을까 봐. 옷이 안 맞을까 봐. 그걸 나를 선택해 준 사람들한테 실망시키기 쉽지 않은 거예요. 이게 뭐라고 이렇게 짠하죠? 슬픈 영화처럼 왜 이래? 진짜 먹고 싶은가 봐. 그래서 옛날에 우리 지금 김을 직접 농사졌거든요. 이렇게. 근데 그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. 야. 그때 먹었던 김국의 그 냄새가 확 나는데 막 위로받는 느낌? 그렇지. 보상. 막 이렇게 했잖아요. 짐 문 열고 갔는데 엄마가 그냥 된장찌개나 이런 거 끓여놓고. 회사 일 하느라고 고생 많았지 우리 아들. 그 멸치와 김국물에서 확 나오는 거야. 애썼다 내 새끼는 이제 막 눈물이 퍽 나오겠더라고.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얘기를 음식으로부터 들었군요. 눈물이 나. 진짜로 눈물이 나.